이제 외교 활동 관련해서 좀요 정도 여쭙고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어서 좀 다시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그 비정규직 네. 직원분들을 정규직화 하시는 좋지요. 제가 요거 기억 잘 나시라고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씀하신 거는 말고요. 그 숫자로 입법 정보와 방송, 통역, 후생, 홍보 등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51명, 우선 그쪽 파트는 그렇게 하고, 기간제 근로자 157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매 2, 3년마다 채용 갱신하던 그런 그 조사 업무, 분석 업무 등 연구직 계약 공무원 49명, 통틀어서 200명이 넘는 257명, 그 다음에 청소 영역 근로자들 165명, 300명이 넘는 400명 가까운 이런 인원을 대거 정규직화를 하려고 했을 때는 국회 예산 문제라든지 국회 사무처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 거다 감안해서 이런 결정과 조치를 하신 좀 전체 맥락을 좀 말씀 제가 국회의장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야지. 저뭐다 국민들도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만은 이 비정규직 문제는 그 당사자들의 고통과 불안이 아주 심각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제일 첫째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뭐 이런 국회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 이 근로 현장에는 지금도 이 비정규직 문제 이게 항상 큰 지금 문제로서 논의가 되고 있고 오늘 이 시점에도 아직 해결이 안 되어 그렇죠. 가지고 근데 제가 특별히 국회 비정규직 문제를 관심 가지게 된 것은 제가 의장이 되고 직원들을 그룹별로 쭉 인터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거론하는 직원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여직원 한 사람은 자기가 2년마다 한 번씩 이 심부름.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자동 연장이 아니고 뭐 이걸 심사를 해가지고 연장을 하고 이래서 혹시 임신을 하면은 탈락될까 봐서 지금 나이 뭐 얼만데 아직 애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나 참말로. 그래서 심각한 줄 알았는데 그 애도 못 낳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기본적으로 내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거는 내가 당의 대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치판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이게 엄청난 이슈입니다. 응? 그리고 비정규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주장도 하고 서로 머리 맞대가지고 그 해결하기 위한 법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 법도 보면 뭐 확실히 해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좀 현상에서 조금 연기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러나 조금씩은 저 해결을 해가고 완전 해결이 안 돼가 지금도 머리를 지금 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이 문제를 어쨌든 완전 해결은 안 되겠지만은 그 불안과 부담을 덜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뭐 심지어 그때 그래가 이제 조사를 시키고 방안을 연구시키기 때문에 뭐 1년마다 이렇게 하는 연장하는 네, 그런 그런 경우도 식으로 있죠. 있고 두 달, 2년, 뭐 3년 이렇게 있어서
소위 말하는 그런 식으로 심사를 간단히 해서 될 건 아예부터 처음부터 기간을 연장시키라. 1년 할 거 3년씩. 네. 또 3년 이렇게 사는 거는 그걸 없애든지. 예. 자원 신분 불안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해소를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 실무자들은 반대를 많이 하대요. 왜 그러냐면 이래 놓으면은, 예. 이 친구들이 나태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1년 또 2년마다 한 번씩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키고 이래야 된다고 그랬죠. 아니, 근데 그건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아, 일반직 공무원들은 안 그러는데 해필 그 사람들만 왜 그러냐. 같은 직장에서는 곤란하다. 그래가 내가 엄청나게 우여서 좀 어떤 의미에서는 강압적인 요청도 하고 그래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렇고 네. 그 뒤에도 이제 또 기간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얼마 뭐 또 뭐 한 건 얼마 이렇게 해서 쭉 순차적으로 엄청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 해놨습니다. 그 사전 조사를 다 하셨군요. 예. 예. 그리고 청소 뭐 이야기인데 그 청소는 예. 우리가 국회에서 고용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용역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써가지고 네. 우리 국회는 그 용역 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 용역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농간을 부리는 거예요. 네. 그 청소하는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렇죠. 자르고 뭐 어쩌고 해서 국회에서 받은 우리 국회에서 것도 다 지급 안 하고 국회에서 직접 고용하는 걸로 아, 바꿔라. 그건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예, 뭐 그랬을 거라면 요새 그 바뀌었나 어쨌나 모르겠다. 네. 응? 직접은 용역 회사를 통해서 고용하지 말고 네네. 직접 해라.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계약직 형태가 아니라 정년 보장을 해서 일할 수 있게 예, 국회에서, 하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예. 왜 이제 세간의 여러 기업들에서도 뭐 구조조정이다 아니면 비정규직 양산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사회에서 비판적으로 하면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그 아까도 한번 여쭤봤지만 그 조사하시거나 할 때 내부에서 좀 강한 반발 같은 거 예. 있었 예. 예. 그러면 그건 의장님의 어떻게 권한으로. 네. 설득을 그래 약간 안 된 이야기지만 그 조금 우월 의식도 있고 그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시험 쳐가지고 이리 들어왔는데 너는 그냥 뭐 어디 면접 좀 하고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데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상당한 그런 우월 의식이 있고 또 참 미묘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근로자들 거기에서 회사에서는 네. 가장 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가 꼭 보수를 적게 준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소위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황이 오거나 회사가 안 좋으면 해고를 했다가 네. 또 좋을 때는 채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정규직만 딱 있으면 해고를 못 한다고.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이 국회도 그 보수 문제라기보다는 네. 오히려 신분의 불안 그렇죠. 이게 제일 더 큰 문제 같아요. 물론 보수도 같이 많이 주면 좋지만 우선 보수보다는 신분의 불안이 제일 큰 문제. 아까 그 어린애 못 넣는다는 네.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건데 그래서 신분 불안을 거의 다 해소시키겠습니다. 그 기간도 다들 또 연장돼주고 해서 네. 그리고 연차적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타임 스케줄을 다 만들어놨어요. 네. 뭐 의장님 재임 시절에 큰 일 중에 몇 번째 안에 꼽힐 만한 일인데 나는 그걸 제일 나는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또 조금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대리 출석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호되게 비판을 네, 하신 적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여쭙고 싶고요. 네. 꼭 국무위원들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피감기관들이 가져야 될 자세랄까 이런 걸 좀 함께 주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국회에서 본회의 또 그 하루 종일 사실은 국무위원들이 나와 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데 그렇다 해도 국무위원이 된 이상 그건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 그렇죠.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장관이 돼야 국민의 뜻에 맞는 행정을 펼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출석을 해야 되는데 보면 별로 사소한 걸 가지고 이유를 대서 차관을 내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국회 퍼스트가 돼야 되는데 국회는 그 우선순위에도 안 두고 다른 거 없으면 나간다는 이런 생각을 네. 하는 국무위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응? 국회 우선으로 하면은 정말 부득이하고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은 이걸 나와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않는데 다른 일이 생기면 그걸 퍼스트로 생각하는 그런 국무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고 국회에 나와서 뭐 국회의원들이 지루하게 떠들고 또 이 말 저 말 하는 걸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국민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쵸. 장관들이 언제 저 국민들의 소리를 그 리얼하게 그렇게 듣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의원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소리다. 그렇게 생각 들어야 되는데 네. 그걸 뭐 좀 못 참아가지고 안 나오는 그런 거였어. 몇 번 내가 경고를 했지. 다음부터는 네. 허가를 안 한다든지 내가 그렇게 큰 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지 네. 이제 우리나라의 대정부 질문 제도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좀 고칠 필요가 많이 있다. 그건 제가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제도가 고쳐지지 않은 이상 지금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좀 여쭙고요. 잠깐 테이프 갈고 네. 다시 좀 여쭙겠습니다.